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후쿠시마 원전 1km 밖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주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가 280일 뒤면 남해안에 도달합니다. 320일 뒤엔 동해, 1년 뒤엔 서해까지도 오염됩니다. 2400일이 지나면 인도양까지 영향을 받고 3600일, 즉 10년 뒤면 태평양 전역으로 퍼집니다. 해류의 영향으로 오염수가 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일본 미야자키보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저 옆에 서울대학교 서균열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힘드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의 소리 기다리며 한 달을 뻗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앞으로 또 네. 힘차게 굳세게 나가야죠. 아, 지금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현안들이 많아요.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고 기다 아니다 막 그러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까지 가 있고 그 먼저 총론을 좀 들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어떤 위험도가 있다고 제기하신 학자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이 그 처지가 됐는데요. 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은 이게 이렇게 정쟁화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만 밖에서 볼 때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입장 정해졌습니다. 미국은 동조한다. 네. 나머지 나라는 전부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애매한 입장이고 정쟁에 휩쓸려가게 돼서 네. 이거는 아주 그 저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많이 힘듭니다.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마느냐 보다 네. 우리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 것 자체가 벌써 우리 국민께는 그 폐해가 이거는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괴담 수준이다. 뭐 네네네. 그때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얼마 전에도 지난 주말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85%, 83.9%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일보가 요미우리와 공동조상 부분도 네. 한국 국민들은 83.9%가 네. 일본 그 요미우리 보수신문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 정도 반대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 일부러 여권에서 그런 판단을 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다 다치게 되고요. 거기는 우리 국민, 네. 어민, 해녀 포함해서 전부 다 다치게 그치, 됩니다. 그게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그 소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은 국력 소모할 때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소위 제3의 길을 찾아 나서도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저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네. 지금 한쪽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오염수를 아직도 마신다 마시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가 네. 적절치 않지만은 네. 어떤 오염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깨끗한 막강한 네. 정화기를 갖다가 저기 우리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음용수 만들었습니다. 네. 마시겠습니까? 저는 안 마실 것 같아요. 그게 그 문제의 본질이 있거든요. 한독수는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수치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일본 총리도 더 이상 전에 그 스가 총리를 마지막으로 마신다는 총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그랬죠. 우리나라에 또 그런 분이 나타나죠. 아주 그 저기 진짜 기시다 총리도 마시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네요. 안 했습니다. 스가 총리 그리고 아사히 신문인가요? 확인했는데 안 마셨답니다. 당연히 안 마시죠. 마실 이유가 없죠. 스가도 안 마셨다는 안 거예요?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총리는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과학적 기준 근거에 가까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 이상이거든요. 정서이기도 하고 환경 이거는 과학을 육감의 문제죠. 네. 우리 인간 감정의 문제. 그치. 그걸 저는 정부로서는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입장에 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정말로 그
방류 괜찮다 또는 물론 거기는 단서가 달아있죠. IAEA 보고서 최종 보고서 중 그 보고서는 사실은 답이 벌써 2차 6차까지 1차는 빼더라도 6차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합집합입니다. 그게 어찌 바뀔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원한 평행세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방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방류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시운전 들어간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납니다. 그야말로 이제 단추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저기 여야 정정을 할 건지 멈춰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제3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군부조정실에서 뭐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지난 16일자 브리핑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안정성 입증이 안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없다. 네. 수산물 수입 금지 오염수 방류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둘 다 맞지 않는데요. 첫 번째 네. 말씀은 네. 거기는 정부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최종 보고서 아마도 올 이번 달 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냥 깨끗한 물만 보고 서로 깨끗하다. 도쿄전력의 그 안전검증 네. 능력, 검출 능력이 웬만하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그 우리가 원하는 세계신문 원은 그게 아닙니다. 네. 얼마나 더러운 물이 얼마나 깨끗해지느냐. 근데 얼마나 더러운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깨끗한 물 어딘가 또 왔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때 예. 말씀 바로 이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아마도 윗물 가운데 밑에 침전물까지 다 들어가서 저벅저벅 무작위로 가져오지 않은 물이라면 대표성이 없다. 근데 그게 일본 내에서 일단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어떤 데서 가져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뭐 반론이 없었습니다만 네.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 깨끗한 물이고 아 IAEA 가져간 물은 다른 물이다.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우리 정부가 알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도쿄전력에서는 유해물을 퍼줬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그러는 아, IAEA 간 물은 다른 물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는 거기에서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문가 예. 아닙니다. 국민의 예. 한 사람으로 의심을 네. 의혹을 네. 갖게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이게 예. 무관하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와. 자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기대고 있고 이제 그런 답이 나올 겁니다. 안전하다 처리 과정은 없지만은 버리는 잘 보세요.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는 것인데 그것도 아직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앞으로 처리를 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치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보장돼 아직 그 처리가 안 됐습니다. 방류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 테스트라든가 시험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도쿄전력에는 방류 과정 자체의 절차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좋다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방류에 동전의 셈이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네. 지금 그 우리가 세계무역기구의 2차 2심에서 정말로 기적처럼 뒤집어가지고 네. 지금 수입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도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수입 규제 철폐해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네. 일본에서 나오고 네. 우리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준비하셔야죠. 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티면은 일본은 제소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안전하지 않다.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를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 기타 여당 의견대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그 안전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방류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수입 제한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 정부는 수입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우리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또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그 뭡니까?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없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가짜 뉴스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얘기인가요? 가짜 뉴스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괴담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예. 그 고발까지 당한 상태인데요. 네. 저는 그게 더
괴담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제 삶의 길을 찾자.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정직하게 가자. 맞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건 양.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치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기가 필요해. 네. 왜냐면 우리 국난이지 않습니까? 네. 국난입니다. 국난이죠. 네, 국난입니다. 엄청난 느낌입니다. 앞에서는 예. 저기 이렇게 정쟁을 할 게 아니고 네. 저기 제 3의 길을 찾아서 어떤 정말 그래야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이라면은 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네. 제 3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예. 양쪽에서 다 네. 국민의 이름으로 네. 그러면 우리 국민도 양해할 겁니다. 네, 그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이요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네.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단축하고 네. 네. 대형 위판장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 네. 이게 당정협의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해양수산법 발표도 있었지만 아, 이 해수부 또는 원안위도 그렇고요. 이런 조사 검사, 검출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전부 대표성을 가지는 정말 많아야 되고 이제 시인을 한 것이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금 시인한 그러니까 거군요. 첫 번째 인력 늘려야 되고요. 이게 근데 모두 예산입니다. 검출 장비 그 해상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태까지 100% 불검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이게 불검출이었냐 또는 미검출이었느냐 있지만 너무 작아서 못 잡았느냐. 저는 후자에 대해서 가는 것은 열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이게 과학적으로 내려가면은, 과학으로 내려가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게 99%, 아는 건 1%예요. 저는 그래서 늘 잘 모르겠다. 뭐 겸손을 떠나가지고요. 아니, 모를 때는요, 네. 아무리 걱정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검사 기간도 한 달에 한 번, 검사 인력도 부족하고 검사 장비도 정부 발표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저는 현장을 다녔습니다. 네. 강릉부터 부산, 포항, 네. 제주까지 네. 발로 뛰어서 네. 또 제주 갑니다. 네. 부산도 갈 거고요. 그분들 만나면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검사하는데 결과가 보름 나온다면 그동안에 어떡합니까? 그 생선 다 잡아놓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절반밖에 못했다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괴담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교수님.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건 저는 전적으로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인정한 건데 결국은 맞습니다. 결국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는 보입니다. 걸. 그런데 방출한 다음에 검사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후 약방문이라는 그럼요, 것이죠. 그럼요. 사후 약방문이죠.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도 있고 근거도 있고 일본의 출구 전략도 마련해놨습니다. 네. 이걸 막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다시 또 고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국민, 네. 어민, 네. 그리고 우리 해녀분들. 네. 근데 어민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등에 화살이 꽂혔는데요. 네, 그건 참 아픕니다. 제가 도쿄에서 맞았다면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등에 맞았다는 게 저는 아주 아픕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도 크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 받으신 이런 심리적 압박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한 검사 체계를 인지해서 좀 한다는 것도 그나마 네네. 다행인데 네. 그러나 그 방출을 막아야지 네. 말씀하신 대로 방출 뒤 다음에 검사하고 먹지 마? 네. 그럼 다 망하는 건데? 맞습니다. 검출, 이 방출을 막는 게 오염수 방출을 막는 게 그런 적이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합니다. 아, 최소한 1, 2년이라도 그렇죠. 연장을 좀 맞습니다. 하, 최소한.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는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저장 용기, 소위 탱크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4만 톤이 비어 있고요. 4만 톤이면은 1년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 도쿄전력은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예. 기회에 관성을 타고 버리지 않으면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기회가 없다. 라고 어떤 그런 절박함이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성이지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그 당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키 아마노 사무총 지금 이제 그 순직했지만요. 이 깔아놓은 그 저기에서 여기 이제 갔지 않습니까? 예. 벌써 2년 전에 결정이 되고. 근데 이 관성 여기서 놓치게 되면은 네. 물러서게 되면은 이젠 기회가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버틸지 그럼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여과기 그렇죠. 또 정화가 될 수 예. 있고 그리고 예. 또 상당 부분 또 조금이지만 점점 저절로 없어지고 그동안에 박테리아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신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궁 내에 버려라. 저는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물론 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가장 큰 거지만 두 번째는 일본이 벌어보세요. 이건 사상 초유거든요. 물론 운전 중에 나갑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삼중수만 있는 그리고 필요하면 거의도 멈춰야 되겠지만 사고 운전에서 나가는 사상 초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사고 났을 때 당연히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고 날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이 화를 내겠지만 중국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요. 네. 원전이 있는 곳은 다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많은 나라 지금 50기가 넘습니다. 중국이요. 이제 곧 200기가 됩니다. 10년 네. 넘으면은 미국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사고는 어찌 보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때 과연 일본은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여기서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은 네. 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니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모두 8차례 고장이 났었습니까? 네네. 이 알프, 그 오염수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그러죠. 인명.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2013년과 14년에 두 건이 부식이 있었고. 네네. 네. 필터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건. 네. 또 2021년도에 한 건. 네. 또 지난해 정기 점검하면서도 한 건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사고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큰 사고가 8건이라면은 글쎄 저는 이것도 이제 괴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정말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사사건건 뭔가가 사건이 있지도 않았을까. 있겠어. 그러면 어쨌든 대표적인 게 있다면 네. 좋습니다. 8건이 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식 건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당연히 부식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일본 히다치 공급사죠의 잘못이죠. 설계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저장연기도 지금 부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프스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저기 뭐죠? 이 정화 기능 자체인데요. 네. 이게 지금 부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전부 다 흡착제 또는 여과기 또는 이온견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게 이 정도 고장 났다는 건 뭐죠? 뭔가 다른 더 큰 불순물 우리가 잡으려는 아주 미세한 거예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전부 다 미세한 분말들입니다. 네. 잔해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하수, 모래진흙이 있지 않을까요? 냉각수 바닷물입니다. 거기에 뭔가 소금이 있지 않을까요? 지하수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큰 덩어리들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알프스라고 하는 앞에 쌀이라고 하는 세슘 스트론튬만 전문적으로 걸려있는 기계가 있는 거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측입니다. 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네. 다 걸릴 겁니다. 와. 큰 것들이 그러면은 정작 작은 것들은 무사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모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게 있으면 모기는 통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기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현실로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8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고장이 있었다는 거고 그중에 6건이, 8건 중에 6건이 방충망처럼 이런 여과제 흡착제였다면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예측했던 게 맞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도쿄전력이 보장할 거 아니면 IAEA가 보장해 줄까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예.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그나마 정화가 되고 버리든 말든 하는데 일본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번 기회에 정화가 이렇게 벽에 부딪혔으니 무조건 삼중수소에 지금 우리가 모든 주의가 쏠리지 않습니까? 네. 희석하겠다는 거를 네. 기화로 해서 다른 것들 같이 희석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화 효과가 있거든요. 희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360을 가서 관측을 합니까? 검출을 합니까? 우리 걸 가져가야 되는데요. 일본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언론에서 네. 수심 200 내지 500m 불 이게 네. 해저턴을 위해서 글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위에다 뭐 퍼붓는 게 아니라 아, 네, 해저턴을 다 완성했고. 네네. 그럼 이게 뭐 중국 쪽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는 이제 1km 해저 수로 터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km 되고 그게 해수면에서 10m, 12m 정확히는 12m에서 이제 분출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일단 나갑니다. 그럼 이제 네. 표충수 중충수, 심충수 이런 이제 예. 변화가 다 딸리게 됩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심 이제 0에서 이제 200m, 500m, 800m 이렇게 되죠. 네. 이게 다 다리가 움직인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해류에 관한 한은 말이죠. 네. 해수부에서 인용한 그런 그 오는 갔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한국 해양 과학기술원 자료도 있지만 근데 거기는 삼중수소만 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물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제가 드렸던 거는 네. 세슘을 모사한 오래전에 10년 전에 했던 독일 헬르몰츠 해양연구소 또는 한국과 중국이 합작했던 것 또는 네. 칭화대학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네. 돌아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헬르몰츠 해양연구소도 우리 한국 해양연구 못지않은 유수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네. 삼중수소가 아닌 세슘을 직접 모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저기 더 참조를 했죠. 그러면 그게 거기에 따르면은 결론은 제주 해안에 200일 동해는 300일이면은 오염이 될 가 물론 이제 그동안에 침전되고 해석되겠지만 거기까지 세슘이라고 하는 무거운 게 부유해서 떠서 온다는 말이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가라앉기도 합니다. 바다가 잔잔합니까? 물결 치죠. 그렇죠. 밀물섬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흡착하게 되면 부유 떠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싹 금속 덩어리를 가라앉는 거는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지. 그거는 저기 무식한 얘기지 한마디. 네, 모르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떠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0일이면 어떻게 되죠? 6개월입니다. 그렇죠? 300일이면 어떻게 돼요? 10개월입니다. 제주는 6개월, 동해는 10개월. 자, 그러면 저는 태풍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5개월 내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5개월, 7개월일 수도 있겠다. 그 가운데가 6개월은 저는 항상 이제 국민이기도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태기 빼기가 있습니다. 6개월 하면은 앞으로 한 개월, 한 달이죠. 뒤로 한 달 하면 5개월, 7개월 정도가 될 수.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 괴담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연구소, 중국의 칭화대 연구소 다 나오는 네, 좀 더 일찍 온다. 그리고 그 데이터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떠 있어요. 아마 해수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세슘을 모사했다는 거죠. 삼중수소 관심 없는 건 말고요. 그리고 삼중수소는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모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저기 아니 그 성일종 의원인가? 그 양반은 세슘이 가라앉는데 무거워서 가라앉겠죠. 그렇지만은 바다가 어떻게 그냥 조용합니까? 다시 용솟음 치고 거기는 한류가 네. 있습니다. 네. 뜨거운 게 가면은 뜨거운 게 플랑톤과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같이 흡착해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 그렇죠. 물론 제가 관측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겸허하게 모릅니다. 모를 때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야죠. 그래서 늘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 보니까 이게 괴담으로 자체가 되는데요. 그건 참 억울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약간 아는 체라면 또 저보다 좀 과학이라는 거는 제가 네네. 알고 있기는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것이 과학과 theory, 이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혀 방출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와 있고 네. 그것도 없는데 이게 안전하다. 네. 뭐라 그럽니까?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가 10만 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수부에서 네. 얘기한답니다. 네. 그 삼중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왈가왈 얘기... 없습니다. 네. 그냥 물입니다. 퍼지겠죠. 이게 들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들어오면 물론 이제 해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17편이 있습니다. 네. 70만 건의 논문 중에서 이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논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17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럴 때는 안전은 아닌 쪽으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중수보다 더 무서운 네, 원소들이 세슘.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이 있고 요두가 있고 테크네슘이 이런 텔루륨이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정화될 가능성보다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3분의 2냐 또는 4분의 3만 차이가 있지 아직 남아있다는 게 도쿄전력도 자인을 했고 그리고
핵과학자 다섯 사람, 태평양 도서국 과학자문위원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 이상은 남아있는, 그게 여과수를 거친 겁니다. 알프스를. 그 결과에 만약에 절반 이상 남았던 두 번, 세 번 돌리는 이 알프스라는 것 자체를 세계 최고 기술로 바꾸지 않는 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네, 그것은 지금 데이터도 네. 갖고 계시고 네네. 중국의 칭화대라든가 독일의 어디 연구소로 했죠?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입니다. 해양연구소에서 네.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네, 인터넷 그 손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5개월에서 7개월일 수 있다. 네. 말씀드린 것이 굳이 뭐 저기 상충수, 중충수, 하충수 내려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예, 제가 예. 드렸던 말씀은 그것이 제주하고 남해안하고 다 온다. 네. 적어도 제주, 남해안 일부 그리고 동해안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해안은 상당히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들어가서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요. 소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소금이요? 소금이 그쪽하고 남해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신안까지. 예. 그건 참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금 사재시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방출되더라도 염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은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보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이 신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냥 뭐.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면은 예.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예, 당연히 아니고 예, 예, 예. 왜냐면 그건 양심입니다. 뭐 연기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예를 10년 전에 괜찮다는 거는 이렇게 많은 방사선 설명이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한치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해놓은 곳이고 사람이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달라야 되고 건강은 성인 남녀하고 영 유아 임산부 노약자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되고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안전한 방사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액선도 있고 우리가 바나나도 먹고 멸치도 먹습니다만은 왜 우리 굳이 불필요한 맞지도 않을 필요가 없는 받지 않아도 될 그 방사선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후쿠시마 방류수 말이죠. 거기에 안전하다 안 하다 이전에 어쨌든 간에 미락이지만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 점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네. 점이고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네.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왜 일본의 쓰레기장으로 우리가 전락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제2의 받아야 됩니까? 식민지가 돼야 되니까? 네. 왜 우리가 그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왜 대만이 받아야, 왜 중국이 받아야 됩니까? 다른 방안이 있고 대안이 네. 있고 그걸 요구하고 네, 맞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일본이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4만 톤 탱크가 아직도 비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비습니다. 1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적극 국제 여론도 잠재우고 네. 일단 이 정도면 일본 같은 대국이면 그 돈 많잖아요, 거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 용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한국 정부는, 네. 한국의 대한민국 총리는 그걸 마시겠다고 그러고, 철을 쏘라고 그러고, 괴담이라고 그러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두십시오. 지금은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선박 평행수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예. 굉장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선박 평행수 관련 공방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저기, 오염수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만큼이나 불필요한 소모전입니다. 제가 드리는 평행수라 함은 네. 아시지 않습니까? 큰 배가 가서 후쿠시마까지 갑니다. 예.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가면은 이게 배가 짐을 풀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균형도 균형이고 첫 번째 그렇지만은 이 배가 가려면 프로펠러 스크루가 잠겨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정박중에 실어야 됩니다. 물을 그만큼 푼 만큼 그래야 가지. 그래야지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후진했다가 전진을 하든 말든 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말대로 여기저기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위험하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기피한다고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럼 해수부 말이 맞습니다. 오면서 하나씩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시 들어가진 않을지라도 어디다 버려지죠? 공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주하고 일본 사이에 공해라고 할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그래요? 공해가 없나요? 바로 거기에요. 자, 이걸 위해서 그러면 이 배는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갔다 와야 되나요? 거기 갖다 버리고 와? 그러면은 중국이 또 난리 나겠죠. 제가 드린 말씀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저기 적도까지 갔다 올까요? 안 되죠. 그러면 어디가 버릴까요? 아마 애매한 대한해협 또 우리 제주도 그리고 어딘가에 아마 대만해협 어딘가 중간 지점 공해가 있겠죠.
거기다 버리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해류 걱정을 자 제가 다섯 달이다 뭐 다섯 해다 이거 왈가왈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이거는 다 쓰면 온다는 거죠. 우리 해역 그건, 근처까지 그건 알프스 물도 아니잖아요. 알프스 물이 아니고 그냥 지금 오염되어 있는 물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면은요. 예. 그 물을 또 퍼가지고 오겠죠. 물론 저도 그래서 그게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평형수 문제 그리고 또 이런 저기 표충수, 심충수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가 할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수에 들어가자. 예. 이게는 뭐냐면 이제 안전의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이 저기 어민분들, 해녀분들은 희귀에 세슘이 들어있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요. 방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쾌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수 옆에 깨끗이 하고 마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오염수질 검사해 봐요. 그게 예.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어민분들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는 그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도 출구 전략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그리고 인공호습하면 석촌호수 650만 톤이죠. 말이에요. 그렇게 예. 하면은요, 50년간. 60년간 버릴 수 있어요. 체르노빌이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체르노빌은 거기 때 콘크리트 봉합을 해버렸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일본은 봉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콘크리트로 봉합한 그 호수에 버리면은 네. 50년 버티면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화도 되고 저절로 희석도 되고 그리고 예. 또 저절로 반감 없어집니다. 학계에서도 많이 공격을 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네. 교수가 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딱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네. 그쪽도 개인적인 견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로서는 국민, 민초로서 네. 저는 이제 민초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니까요. 네.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자연인 입장에서 다시 본 겁니다. 그럴 때는 개인 의견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게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론하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예. 또 저기 제 의견을 말하고 그는 자유라고 봅니다. 논쟁을 하는 여기에 거죠, 그거는. 대해서 네. 가짜다 아니다는 네. 우리 국민께서 어민께서 해녀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정범진 당신 얘기하는 아닙니까? 건 거짓말이야. 그럼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사람도 학자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국민의 몫인데 어민의 몫인데 해녀의 몫인데 전문가가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게 아니 논지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그런 게 있겠습니다. 무슨 해류가 데이터가 뭐, 틀렸다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뭐 해류가 뭐 좋다 이런 건데 근데 제가 해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거기 그 저는 이렇게 그 네. 말꼬리를 시시콜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비하는 그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저는 대응도 할 필요가 없다고 네. 봅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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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걸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요. 네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누차 말씀을 하셨고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네네네. 최종 보고서가 이제 한 일주 이번 주 안에 나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요. 그러면 네. 일본은 언제쯤 방출한다고 보세요? 아, 그러면 이제 7월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아직은 그 국제사회의 눈치, 그러니까 국제사회라면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눈치, 태평양 네. 섬나라들 대만, 중국도 이제 제법 그 날선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역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드렸던 말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하면은 공업용수, 농업용수, 한술 더 생활용수로 쓰지 그러느냐. 일본 국내에서는 이제 써라 이거지. 예. 제가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거의 판박입니다. 네. 인공호수 만들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 반대편에 있는 그 전문가들처럼 또는 일본 정부의 발표 그게 깨끗하게 됐으면은 네. 그 아까운 담수 물론 소음기에 약간 있습니다. 네. 담수하면 됩니다. 네. 하면은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일본도 물 부족 국가고 앞으로는 아. 더욱 그렇습니다. 137만 톤이에요. 앞으로 나온 것 같으면 200만 톤, 300만 톤 됩니다. 네.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왜 버립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충정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거야말로 한일 경제협력 동반자 차원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후쿠시마 구하기 작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우리 토목공사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일본도 잘하겠지만 네. 콘크리트 봉합 그때 후쿠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서 인공호수 봉합한 다음에 거기다 물 집어넣어라. 땅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귀한 곤란구역. 굳이 그 주민들 원치 않는 주민들 이렇게 밀어넣을 게 아니고 국유화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측이나 지금 한국 정부
그 바닷물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석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희석됩니다만은 네. 제가 다시 드릴게요. 네. 자, 한강에 방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보면 수치로 보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오염도가 올라 그렇지 않아도 오염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건 위법이거든요. 국제해양법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초국경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권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초국경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 대만 대한민국 중국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 뭐 북한도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국제해양법이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래도 이것밖에 없다 할 때는 그 여러 나라의 국민, 국가의 양해를 받고 그리고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맞는데 이거는 도대체 그냥 버리는가 마구잡이 아닙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그 선병으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미국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아, 그 역할을 담당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WTO 제소가 들어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정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입 제한 조치를 이렇게 풀자 잠정적인 겁니다. 거기는 프로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24시간 그게 위험성이 있다.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지. 만약에 이걸 저기 하면은 아 그때 국제원자력기구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시찰단 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정부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일본 수산물 수입하여 해냅니다. 민간업자들이 하게 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하겠지. 해냅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용산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검출하겠다. 네. 검사기구 해야겠다. 예, 예. 뭐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 뭐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해저터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막아낼 길이 없다. 그러면은 방류를 막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방류하지 않고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국민들이 다 먹은 다음에 네. 검사해놓으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먹지 마. 그럼 이 체내 다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바닷물을 전부 푸기 전에는 수산물 모두 잡기 전에는 잡을 수가 왜냐면 확률이 문제 아닙니까? 그중에 과연 몇만 마리일까요? 그걸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잡히는 생선 들어오는 생선 전부 다 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죄인이다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바로 당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건네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우리도 맞고요. 미래 세대 더욱 이렇게 미래는 아예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30년 40년 갈지 또 60년 갈지 모릅니다. 폐로라는 네.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어민단체에서 서 교수님한테 좀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이건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 제게 그 출두가 됐건 소환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다음에 그 저기 대응하려고 보는데 그냥 풍문으로는 그 어떤 그 어민분들의 그 뭐죠? 생계 위협 그리고 또 영업방해 뭐 이런 이유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근데 그때 제가 전제 조건이 있었건 방류가 된다면 그런 건데 왜 이분들이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저는 아직은 네. 그 저기 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예. 어떤 해명하기 전에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은 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하여튼 한독수총이 오염수 먹겠다라는 것은 처리수 먹겠다라는 것은 뭐 중간에 나왔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교수님 네.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아까 말 제3의 길을 찾아야 될 때다. 그 제3의 길이 어떤 겁니까? 아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당도 네. 야당도 대통령실도 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 단 하나 국민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 이전에 양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양심부터 가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건 염치. 이거는 저 그때 아까 봤던 그 김종대 전 의원. 네네. 그 양반이 지난주에 나와서 그분이 하시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천벌을 받을 일을 우리가 방조하고 조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변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실은 그 저기 국론 분열 때문에 방류 이전에 네. 벌써 국민께서는 어민께서는 애녀께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주 가가지고 오라고 와달라고 하시니까 그분들도 예. 저기 좀 달래드리고 또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소금 관련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우리 국민께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재기 시간에 네. 나가서 항의해야 하고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간에.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하여튼 교수님은 학문적으로요.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네.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건 학문적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더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용기 갖겠습니다. 네. 네. 또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서균율 교수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장 PD님 좀 그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장 PD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댓글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네. 땅끝 등대섭님, 서균율 교수님은 미래 과기부 장관 후보 1순위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교수님 학문을 펼치세요. 서균열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 가지시고 네. 응원하고 계속 할 말 해주세요. 네. 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국민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응원하십시오. 네. 라고 앞에서 좀 강한 예.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이렇습니다. 네. 힘이 납니다. 괴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서균준 교수님 파이팅 하시고 진짜 그 용기에 우리가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런 얘기들이 교수님 파이팅이요. 서 교수님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절대 지지 마십시오. 교수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네. 최고의 교수님이시다. 뭐 이거 이런 글밖에 없어요. 네. 교수님. 이거 나중에 제 방송 보시면서 네. 댓글 보시면은 네. 우리 국민들 반응이 어떨지 네. 네. 한두 분이 그런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는데 네. 거의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그렇군요. 진정한 지성인입니다. 소균 교수님 화이팅 하세요. 지금 저희가 세계 채널에서 방송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이 다 그래요. 교수님. 그렇습니까? 네. 이겨내시고 네. 저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서균열 교수님 또 용기 내서 저희 방송에 또 나와주셔서 이거 센 방송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말이죠. 그 이성만 의원인가 저 그분은 민주당 국회의원 네. 우리 방송에 나왔다고 검찰한테 찍혀서 수능 저는 더 이상 찍힐 것도 없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학문에 네. 교수님 졸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 일단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나오는 글이 다 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교수님 네 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댓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